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많이 이렇게 조금 가슴 졸렸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사에게 좀 빠져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착 밀렸다가 딱 꼬리를 주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몸통을 하나 좀 이렇게 길게 만들었잖아요. 아침에 쭉 밀렸다 갭 떨어져서 몸통 좀 강한 것 같아요. 받아주는 힘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선물단으로 현물보다는 외국인들이 선물단으로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선물 계약이 한 6천 계약 정도 돼요. 6,800억 정도, 6,800 계약 정도 되는데요. 한번 금액으로 보면, 선물 금액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지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5천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은 또 현물을 한 1천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은 양매수, 기관은 매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지수가 떨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쪽 단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뉴스페이퍼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들의 그 신용잔고들이, 그 다음에 신용도 안 해주는 그런 그 정지하는 그 증권사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신용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보면 신용 잔고비율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7, 8, 9월 달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신용 반대 매물까지 겹쳐가지고 강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점 유의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뭐 7, 8, 9월 달 3분기예요. 3분기 동안 시장은 조금 더 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올라왔을 때 오늘 같은 날 올라오잖아요. 그럼 종목이 특히 많은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종목이 많다 그러면 힘들 거고요. 근데 시장이 빠지고 종목이 없다면 그 편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은 또 살 수 있어요. 박스권에서 움직이잖아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8, 9월 달에는 한 번은 이제 3분기 안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한번 다지는 그런 시그널이, 시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매수 매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에 대한 신용 물량들,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체크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매수 매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펀드 매니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막 들쑥날쑥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1, 2%씩 매번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게 리스크 해지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률이 들쑥날쑥보다는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 때는 2200포인트 자리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이쪽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은 뭐예요? 금융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여기 1, 2 이렇게 보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거든요. 이게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2200포인트잖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쪽에서 양적 완화, 돈을 뿌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 다른 건 뭐냐면 이쪽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에 대한 미심쩍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의 증가세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하게 매수 매도하지 말고 골든타임을 잡아서 매수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이쪽에 아침에 나스닥 야간 선물은 뭐 한 4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보합선 때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윗꼬리가 길게 났고 21선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밀리면 한참 좀 밀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전망들, 주가가 어떻게 흐름하는지를 잘 보고요. 거기서 만약에 21선을 깨진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늘리지 말고 얘기했고 현금을 보유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골든타임이 왔을 때 주식을 살 수 있게 종목을 많이 늘려놓으면요. 나중에 골든타임이 왔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 종목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현금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왔던 거고요. 그 기회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주식시장 오래 하다 보면 항상 기회는 와요.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들이 좋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거, 남들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좋을 때 좋은 거, 이게 반대로 가면 우리가 성공하지 이제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시장 바라보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유쾌하게 통캐션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케어젠. 아, 케어젠 샀어요? 네네. 매수가는요? 88,000원. 비중은요? 10%요. 이거 산 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어요. 어,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거다. 그죠? 네네. 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행이다라는 생각? 네. 1년 왜요? 정도 정지돼 있었죠, 이 종목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얼마나 네, 마음고생. 예. 네,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네. 85,000원까지 가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85,000원 오면 꼭 파는 전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봐요. 네. 저번에도 더... 올랐을 때 8,000원까지 못 가가지고 못 팔았는데 네. 혹시 지금 요 네.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서 하지 마세요. 그 88,000원까지 좀 낮춰 하지 마. 물타기 하지 말아요? 네, 하지 마요. 그러니까 어... 제가 경험상 있잖아요. 그게 이게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접해봤을 거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속속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어, 거기서 물량을 더 늘리면 또 속속이더라고요, 저는. 어, 이게 진짜 많이 속을 썩였잖아요. 지금 거의 한 뭐 한 2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더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어쨌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 빨리 해서 나와야 되지 알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 근데 그게 이 8,500원, 85,000원짜리가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면 이번에 파는 게 나아요. 더 사지 말고. 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뭐, 이거 꺾였을 때. 네. 요 자리에서 팔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속속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을 보면 희한해요. 주식이라는 게. 누가 뒤에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어... 뭐 많이 산 종목은 잘 안 가고요. 조금 산 종목은 막 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조금 더 살 걸. 라고 후회한 적도 되게 많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식을 하다 보면 어, 그 기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진짜 많이 속삭였던 종목은 다시는 사진 않아요. 더 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많이 고생시켰는데 여기서 다시 물량을 늘려서 단가 내려서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85,000원 정도 오면 파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 안녕하세요? 자, 잠깐 시장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전화 연결이 자, 혼선이 있나 봐요. 예. 지금 보합선에, 지금 약보합선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이에요. 하단은 2050에서 2200포인트 이 안에서 레인지를 만들어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그 잘 관전 포인트 잘 보시고요. 다음 주는 좀 더 릴렉스하게 시장을 보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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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답하면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 잘 들리세요? 네네. 잘 아, 들려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코롱인더요. 코롱인더요. 매수가는요? 5만 200원에 20%예요. 아, 고생 많으셨네요. 3년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년 갖고 계셨어요? 3년도 더 된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이 정도면 10만 원대 사가지고 네. 물타기 했어요. 예. 물타기 하셨어요? 네. 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예. 다른 건 안 올라오는데, 그죠? 다른 건 올라왔는데 내 건 안 올라오니까. 예. 답답하시죠? 예. 예. 이거 지금 팔지 마세요. 좀 더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유, 가지고 뭐,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다른 거 팔지 말고 예. 이 종목은 4만 원 넘어가면 5만 원까지 와요. 그러니까 4만 원대가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 바닥 찍은 자리에서 여기서 머리를 탁 틀면 이쪽으로 확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예. 손해보고 파지 마시는 얘기. 매수를 좀 언제쯤 하면 돼? 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 연말까지 갖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연말에서 4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아 전화하기 하도 힘들어서 물타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아요?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 물타기라는 게 그 단가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이거 물타기 단가를 낮췄는데 더 떨어지면
예. 마음의 심리가 많이 불안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 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면 되는데 단가를 예. 낮춰가지고 더 떨어지면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크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주식 잘 모르시죠?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 주식 더 사지 마시고요. 예. 이게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주식을 많이 안 사는 게 나아요, 어머니. 예, 예. 예, 어머니 마음고생하세요. 그게 예. 올라가면 되는데 다른 건 다 올라가도 내 거는 몇 년 동안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해요, 예. 어머니,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을 다른 거 사는 것보다 통장에 예. 돈을 빼시고 기존 있는 종목을 잘 파는 게 나아요, 어머니. 예. 또 다른 거 사지 말고 방송에서 막 뭐 주식 뭐 동학 뭐 개미 운동이라 해서 뭐 주가 올라가요. 이제 뭐 10년 만에 기회입니다라고 해도 예. 기존에 있는 금액만 종목들 사지 말고요. 올라오는 예. 거 잘 팔면 돼요. 이것도 4만 원 되면 4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예. 주실 때 매수가까지는 오기는 올까요? 기다려. 네, 어머니 갖고 계세요. 올 수 예. 있어요. 예, 예. 다른 거 사지 마시고요. 예. 주식 예. 사지 마세요. 예, 4만 원쯤 가면 전화. 예, 전화 계속 주세요. 전화 알겠죠?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오니까요. 코롱 일더 예. 어머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아, 알겠죠? 꼭 전화해 준다고 통화용에 약속했다고 하면 돼요. 알겠죠? 유튜브에다 올릴 때도 그렇게 써도 돼요? 네, 유튜브에도 올려도 돼요. 거기서도 상담 받으니까 예. 전화 연결 안 되면 유튜브에도 올려 놓으면 돼요. 아, 이거 봐 주세요라고. 예, 알겠죠, 어머니? 전화 드릴게요. 네, 그 주식 더 사지 마세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제넥신요. 아, 제넥신요? 요 최근에 예.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래 오늘 예, 20%까지 있다가 오늘 저 11만. 예. 900원에 팔았어요. 잘했네. 저 머리 건조기 저기 10%요. 예, 매수가 얼마세요? 91,800원요. 비중은요? 20%인데 오늘 10% 팔고 10% 있어요.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아까 짚어가지고. 예? 다 팔아버려요. 아, 오늘 예? 예, 저는 다 팔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11만원짜리가 여기가. 아. 머리 두 개 만들었잖아요. 토끼머리라고 그래서 토끼머리. 이렇게. 그래, 예. 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졌잖아요. 두 번. 11만원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요게 좀 버거운 자리라 이 종목은 네. 1차 그 파동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다 처리해갖고 수익 챙기는 거 어떨까요? 아, 나 더 살까 싶어갖고. 예? 더 살까 싶어갖고. 이거 더 사면 수익 난 것까지는 다 손해보세요. 예. 예. 그 욕심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 꼭 팔고요. 당분간 예. 보지 마세요. 이게 더 가도, 아, 저거, 저거 왜 내가 파는데 더 올라가 화내지 마시고. 여기서 네. 수익을 딱 챙겨 나오는 게 나아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수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LG화 우선주요. 예. 예? 27만 5,500원에 한 80% 됩니다. 예, 80%나 돼요? 예, 예. 아버님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막 사람들 막 급등하고 막 급나가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어찌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예. 예. 근데 제가 그 아버님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이거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얘는 급등을 했잖아요. 예예. 잠 못 오면 급 낙이 나와요. 예. 이 우선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흐름을 한번 최근에 이게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 거잖아요. 이렇게 예예. 움직여요. 막 100만 원 찍었다가 막 밑으로 막 확 빠지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게 이 종목이 예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저 꼭대기에서 반토막이 더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 대응이 안 되면 이런 종목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 80% 비중 갖고 있는데요? 예, 예. 안 무서우세요?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안 무서우세요, 이거요? 무섭죠. 이거 깨지면 있잖아요. 많이 빠져요, 이 종목은. 예. 우선주의 특징이 그래요. 시장이 안 좋거나 할 게 없으면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거든요. 최근에 예.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을 잠못 건드리면 정말 후회를 많이 해요. 이런 종목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요. 예. 정말 그 마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예.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는 예.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막 급 나가는 거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이거. 예. 알겠죠? 이게 큰 기쁨을 줄 것 같죠? 상한가도 예. 잘 가고. 그죠? 예, 아니, 그거는, 저, 뭐, 상한가 가고 그런 데는 안 했죠. 예, 뭐, 어떤 거요? 아니, 저, LG화 우선주는 예. 상한가 가고 그런 데는 안 했어요. 그죠? 예? 상한가는 아. 안 갔죠? 상한가 안 갔죠, 아버님.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올라가는지 떨어진지도 잘 모르세요? 혹시 이거 요즘 많이 빠집니다. 아 그래요? 아버님 그 이거 지금 전 이거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예. 예, 꼭 예. 파세요. 이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알겠죠? 예. 제가 부탁드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세요. 이거 되게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약 전화 주셨어요? 오리온? 네. 14만 원. 14만 원이요? 비중은요? 네네. 20%요. 어, 20%요? 네네. 얘는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어, 왜 빠진다 그래요?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주식 잘 모르시죠? 예, 네, 이제 차트 보고 막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아, 주식은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네네. 차트는 60%, 70% 확률이고, 나머지는 믹싱이에요. 그. 네네. 여, 뭐, 믹싱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네.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글로벌 증시를 합쳐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100% 맞진 않아요. 네네. 세상에는 100%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측의 틀에 보면, 여기 보면, 네. 이게 그, 주식이란 건 역사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네. 옛날이나 지금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일본 혼마라는 사람이거든요. 쌀 장사를 네네. 했던 사람이 250년 전에 그래서 이 양초를 만들었어요. 이게 캔들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네네. 이 캔들을 보면서 분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심리나 지금의 사람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네. 금융시장은 역사가 항상 반복이 돼요. 아 이번엔 네.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그렇게 돼요. 이번에 좀 예전하고 다를 거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그래요? 왔잖아요. 이 자리는 저쪽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8년에 여기 고점을 찍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거의 2년 정도 가격이 빠집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빠질 때 보면 거의 50%가 빠져요. 그러니까 네네. 고점을 찍고 대형주는 고점을 찍고 빠질 때 2년 주기가 돌고요. 가격은 네네. 50% 빠지는 게 거기에 50%가 미니예요. 미니. 거기까지는 빠져요. 빠졌다 다시 레벨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자리가 꼭지를 온 자리라 꼭지를 찍고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대형주는 절대 높게 사면 안 돼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지. 이 종목은 더 빠질 수 있어요. 12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갖고 있다면 저는 매도 칠 거예요. 아예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가격에 매도해요? 저는 매도할 거예요. 아, 그 한참을 기다려도 이 매수가 오지 않을까요? 한번 뭐 얘기해 볼까요? 여기 2018년에서 네. 이 가격에 사신 분,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네. 2018년에 샀다면 이 주식이 2년 동안 빠져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만 원까지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찍고 2019년 찍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2년 기다렸거든, 주기로 봤을 때. 그럼 네. 이 주기도 또 2년 기다릴 수 있는 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네,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기 네. 전에 종목을 바꾸는가, 변경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리스크가 있다는 점. 아, 이해됐죠. 네. 이게 네. 시간을 줘서 올라가는 거하고 시간을 줘서 네.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간을 줬을 때 2000년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거 떨어질 네, 때 이 종목은 거의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 얼마 전에 15만원까지도 갔었잖아요. 어머니 이거 가지고 사랑하시면 안 돼요. 짝사랑하면 안 돼. 이게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네.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네. 의견은 이건 매도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죠? 제 의견은 매도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돼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뚝뚝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전화 연결이 그죠? 예. 이게 오리온은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전화 연결될 동안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의 그 10년 데이터를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기가 있어요. 대형주는 그게 뭐냐면
이 패자 포트폴리오, 그다음 승자 포트폴리오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샀을 때하고 오리온 같은 거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래도 그 3월, 4, 5월 달에 많이 시세를 냈던 종목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으로 샀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연말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전돼 있어요. 못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가요. 뭐 자동차 관련주도 그동안 징그럽게 못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특히 대형주를 할 때는 저는 그래요. 위쪽에 있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더디더라도 이게 승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주식은 승률이잖아요. 확률이거든요. 확률 변수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밸런스를 맞춰요. 이게 왜 그러냐면 3개월마다 윈도우 드레싱 있잖아요. 그 수익률을 맞추는 거거든요. 말이 좋아 윈도우 드레싱이지 이 포트폴리오의 승률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기관들, 메이저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대형주 높이 사지 마세요. 진짜 많이 고생을 해요. 안 사는 게 나아요. 싼 걸 사가지고 시간을 주는 게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자, 전화 연결됐나요?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일신석재요. 아, 일신석재 사셨어요? 네. 아, 매수가는요? 2,370원이요. 아,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서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은 대북주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대북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대북 관련 뭐 악재가 뉴스가 나오면 떨어지고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북 이슈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재 쪽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갖고 있다가 3,000원 정도에 팔면 돼요. 아, 예. 근데 예. 이런 종목을 사기 전에는 왜 사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 왜 그냥 사라고 해서 사신 거예요? 네. 아, 왜요? 그 뭐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아유. 네? 뭐래요? 이거 얼마까지 간다 그래요? 이거요? 예. 네. 한 4,000원? 3,000원. 네. 아, 그래. 예, 그 정도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 그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추천이에요, 추천. 아, 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 외에 주변한테 주식 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지인 추천이라는 게, 추천해준다는 게 되게 리스크가 많거든요. 네.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올라가면 잘 팔까? 떨어지면 잘 대응을 할까? 이래서 막 그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네. 저는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잘 되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세는 막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다음에는 지인 추천을 해주면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사이가 벌어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지인 추천을 해주면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좋다고 얘기했는지 한 번은 조금 그 서치해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꼭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꼭 했었으면 좋겠어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얘기 하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꼭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맞아요. 초보자예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네.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3,000원까지는 홀딩 한번 괜찮을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우진비인지 2,800원에 10%고요. 아, 예. 사신 지 오늘, 오래됐어요? 예,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낼 중으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팔아요, 이거. 오늘 지금 땄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매도창을 열어놨는데 아까 아침에 제가 상한가 그러는데 예. 상한가까지 갔어요. 매도창에서는 갔는데 이쪽 뭐 관심 종목에서나 뭐 차트상에서는 그 상한가 흔적이 없어요. VI 걸려서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VI라 걸려가지고 예. 어느 그 가격이 되면 딱 정지가 돼서 막 확 올라가요. 시가를 딱 정지된 상태에서 호가를 집어드니까 상한가진 갈수록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예, 그 VI 걸렸다 그래요. 이것도 VI 걸렸을 거야. 아마 시세가 좋아서. 네. 그럼 이 종목은 이 자리거든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잖아요. 네. 이거 883억이잖아요.
오늘 네. 뭐 그 제주 열병 관련주가 되게 잘 움직여요. 우진비앤비 네. 그다음에 뭐 대한유팜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제약 막 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은 잘 빨리 팔아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지금 되게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이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팔아버리세요 지금. 왜 그러냐? 네. 이건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게 또 월요일날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거는 타임 놓치면 손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타임 왔을 때 딱 파는 게 나아요. 저번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이 가격. 아, 그때 놓쳤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팔려고 한데도 순식간에 가격이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그만 기업이에요. 800억 네.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 수익 났을 때 파는 게 나아요. 아셨죠? 네. 바로 그냥 쳐버리세요. 걸어놓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매도, 바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네.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유한양행. 유한양행 사셨어요? 네. 아, 참, 이거 잘 가야 되는데, 오늘 잘 갔네, 그죠? 51,500원에 샀는데 네. 지금 저 매도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팔아요. 팔으라고요? 네. 예. 아깝죠. 팔라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러면 주식 잘하는 조금 사람들은 더 가지 않을까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네. 잘 팔아요. 왜 잘 파냐면 예. 이거 팔아도 다른 종목을 살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내가 다른 종목을 못 보면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개인 예. 투자자들이 왜 주식을 안 파는 걸까? 되게 의구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욕심이 많다? 네.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예. 쓰려고 자료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걸 팔았을 때 이만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원점 되고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내 본전에 파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6일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 파세요, 지금. 네. 제가 제 의견은 파는 거니까 팔고 수익 난 건 네. 있잖아요. 수익 났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 그 돈을 통장에 빼요, 얼른. 인출해 버려. 예. 그거 가지고 또 주식 하지 말고요. 먼저 대림 산업 갖고 많이 빚져 갖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손을 봐서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 더 그 상담해 달라는 얘기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 은근슬쩍 딱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반칙이라 그래. 엘로카드 하나 딱 드릴 거예요. 알겠죠? 다른 분 기다리니까 이거 지금 바로 봐요.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니요, 저 다 나와요. 다 나와 사셨어요? 네. 아, 매수가는요? 29,6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저기 안 움직이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샀어요, 그냥.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뭐예요? 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기관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예. 샀어요. 예. 기관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사서 따라 예. 샀는데 오르지는 예. 가격은 안 오르고 네. 계속 그래. 그 이것도 다 나오는 가격 비교 사이트잖아요. 언택트로 묶여갖고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요. 네. 이 자리는 좀 무거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3만 원대가 되게 무겁거든. 무겁다 네. 얘기하면 자꾸 올라가는데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의 네. 시세를 많이 나서 나쁘진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근데 저는 네. 절대 위에서 사지 말라 그래요. 아, 왜 그러냐면 네.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이 많이 샀든 외국인이 많이 샀든 이게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격에는 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최고가하고 최저가의 중심을 보면 위쪽에 있잖아요. 네네. 최저가는 18,000원대고 최고가는 32,000원대인데 이 가격은 3만원이에요. 그럼 위쪽하고 네. 아래쪽으로 가격을 봤을 때 내가 좀 높게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절대 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싼 거 사갖고 비싸게 파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좋거든요. 네. 왜 그럼 위에서는 원래 매매는 위에서 하는 게 나아요. 신고가 매매가 제일 좋은 건데 신고가 네. 매매는 건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하루 종일 보던가
막 이렇게 막 눈 보고 있어야 돼. 왜냐면 위에서가 더 세게 오르거든요. 시세가 막 위에가 더 나요. 밑에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 주식은 위에 있는 게 더 시세가 빨빵빵 나요. 그래서 주도주를 막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건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가지고 막 전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 위에 있는 거 막 사가지고 빨리빨리 회전을 돌려야 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네네. 어머니는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재테크잖아요, 그죠? 예. 재테크라고 하면 시간을 주면서 수익을 내는 게 재테크예요. 내가 막 들어가지고 오늘 단타 쳐갖고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러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비싸게 예.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건 힘들어. 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높지 않아. 네. 하지 마세요. 이거 매도하고 종목 같이 하는 게 나아요. 매도해야 될까요? 네, 매도하고 종목 바꾸세요. 아, 네. 지금 싼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올라간 거 하지 말고. 네. 알겠죠? 아, 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안 되는지 알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통신선이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 전화 주셨어요? 알리코 제약이에요. 알리코 제약 샀어요? 매수가는요? 14,500원에 10%. 머리 들었다, 그죠? 머리 들었다 그러잖아요. 아, 예. 머리 살짝 들었죠, 예.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은,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예.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시간 그쵸? 되세요? 네, 그럼요. 요거만 넘어가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18,000원 라인 있잖아요. 이 자리 중심선이라 그래요. 이게 머리대거든요. 이렇게 빨간선 제가 그어놨잖아요. 네. 그 여기가 좀 두꺼워요. 근데 거래가 좀 붙어가지고 여기를 네. 뛰어넘으면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아, 네? 네네네. 그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한번 가보세요. 네. 아우 그래요? 예. 네. 쭉 갖고 가요. 그냥 지금 팔지 말고 좀 밀리더라도요. 조금 네. 갖고 있으면 돼. 지금 이격도로 벌려놓은 자리라 네. 여기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거래가 좀 바닥에서 또 들어와서서 물량을 네. 흡수하는 자리라 이 자리는 위쪽으로 더 봐도 돼요. 네. 아, 네네네. 잠깐만요. 예. 뭐, 신용도 괜찮고요. 신용은 한 3% 정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요즘은 잘 봐야 되는 거는 코스닥은 신용 물량을 잘 봐야 돼요. 네. 여기 신용은 5%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은 8%까지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2% 네. 남아있으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쪽으로 네. 올라갈 수 있고 실적도 괜찮으니까 한번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1차 목표를 18,000원에 보고. 네네, 18,000원 잡고 2차는 2만 원 잡으면 돼요. 18,000원 여기 삐죽한 자리잖아, 저기. 네, 이게 삐죽삐죽하잖아요. 네, 네. 여기 지나가다가 네. 앞정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네. 그럼 어떻게 뛰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밟으면 어떻게 피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자리가 18,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뛰어 넘는 게 뛰어 넘으면 계속 올라가요. 아, 네, 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수차 교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크리스탈을 13,800원에 샀는데, 네. 아, 지금 오늘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네.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될지. 이건 추천 종목이네. 맞죠? 누가 네. 사라겠던 거 추천 종목이에요, 이거는. 100%에 100%. 맞죠? 제가 안 네, 봐도? 맞습니다. 안 봐도 잘 알아요. 저는 왜? 부채도사예요, 부채도사.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요? 전문가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TV에서 보고 샀어요? 예? 네? 제가 TV 보고 봤어요. 아, TV 보고 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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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괜찮아요. 위쪽까지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16,000원까지는 한 번은 찍을 거예요, 위쪽으로. 16,000원까지? 예. 많이 고생시켰잖아요. 예. 한 번 더 급등을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16,000원인데 한 번 더 올라오면 팔면 돼요. 근데 이건 오래 갖고 있지 말아요. 빨리 치고 나와야 돼요. 그럼 다음 주 때문에 올라가겠어요? 다음 주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거래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해도 네. 이 중요한 거는 이 바닥에서 거래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저 같으면 기관하고 많이 사던데. 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 그 조그만 종목들은 별 의미가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다라고 하면 이게 네.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걔들은 내일이라도 다 당장 팔 수 있어요. 예.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기관이 사서 예. 기관이 사서 좋은 건가? 내일 다 팔면.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걸 많이 보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6,000원까지 들고 있다. 16,000원 파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공유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I. 삼성 SDI. 매수가는요? 38만원 30%요. 아, 제 방송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보세요? 네. 자주 안 보시는데? 아니요, 아니, 봅니다. 아, 자주 안 보세요. 왜 근데 이걸 아니, 샀어요? 제가 잘, 맨날 이렇게 높은 데 사지 말자고, 우리. 그럴까요? 예, 네? 근데 왜 사셨어요? 아니, 그, 저, 이재용 부회장하고, 네. 그, 현대자동차가, 만난다길래. 만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다, 벌써 다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테슬라가 그때, 이렇게 네. 한 번, 네. 한번 급등한다, 시간 내에 그래서 급등한다길래. 네.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네. 세상에 우리 아버님 말대로 됐으면 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그게 내만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사고 나니까 막 떨어지니까 답답하시고 그죠. 그죠.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여기서 매도할 거예요. 종목 교체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절대 비싸게 사지 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레벨업 단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박스권에 만들잖아요. 네. 옛날에 삼성 SDS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적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20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맨날 상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레벨업 달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자리 때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높은 거 사지 마세요.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일단은 내가 참고했어요. 예? 일단 참고해서 그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을 잘 팔지 말라 그래요. 제가 방송 상담을 7년 했거든요. 네. 7년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을 잘 팔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서 수익 낼 수 있는 거와 수익 낼 수가 없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수익 낼 수 없는 종목 무조건 매도하라 그래요. 특히 이런 종목은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마음고생 많이 하세요. 대형주락에서 잘못 타이밍을 잡으면 진짜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근데 언젠가는 올라와요. 그 자리까지. 근데 그 리사이클 기간이 되게 길어서 아무리 좋아도 저는 높은 가격에 사지 말라 그래요. 특히 대형주는. 아셨죠? 자, 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